연습 문제 95회입니다. 기술적 표현입니다. help, 도와라, 너 자신을. 많이 보셨죠? 네. help yourself. 뭐, 그냥 뭐 생활 영어 책이나 뭐 그런 데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to take, 취하거나, 또는 쓰래요. 무언가를. 예를 들면 뭐예요? 음식이나 뭐요? 전구 같은 거. 뭐 없이요? asking for the permission. asking은 요청하는 거지요. 물어보는 거. 뭐를요? the permission은 허락이죠. 오너로부터. 그게 뭔 소리냐? 스스로 도와라는 거에 이제 그 핵심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를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help yourself는 아닌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본적인 의미는 스스로를 도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가 갖다 쓰는 자기가 자기가 갖다 퍼먹고 뭐 예를 들면 펜이 여기 있으면 예 그렇죠 여기 펜이 있어요 여기 펜이 있습니다 케이지 저한테 그래요 펜 좀 써도 됩니까 그러면은 help yourself 하면 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펜이 여기 설레나 예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딴 일을 보고 있어요 예 Can I use a pen, please? 이거는 help yourself 이거예요. 뭐예요? 챙겨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 갖다 써라는 네. 얘기예요. 스스로를 도와서 그냥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네. 예, 알아서 그냥 갖다 뭐 쓰든지 먹든지 그냥 하라고요. 스스로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help yourself는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네. 물론 친절한 분들은 이렇게 챙겨줄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붙게 나올 때 직접 갖다 쓰는 거나 먹는 경우가 그게 핵심이에요. 선생님, 여기 asking for the 이게 어떤 거죠? for the 그러니까 퍼미션은 뭐예요? 허가죠, 허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쓸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계속 물어볼 필요가 더 많은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for the 계속. for the는 뭐예요? 더 멀리잖아요. 멀리니까 further permission은 뭐예요? question 그 permission 한 번 더 받는 거,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그런 거 필요 없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Please help you 거기요. Please help yourself. There's plenty of food. 예. 갖다 아, 맘껏 알아서 제가 갖다 쳐드세요 그럴 뻔했어요. 맘껏 알아서 챙겨드세요. 아주 요즘에 그 뭐야 걸걸한 그거 장면을 몇 번 봤더니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이 예 알아서 좀 챙겨 드시고요. 갖다 쳐드세요 아니고요. 그래서 음식이 플랜티 그렇죠. 알아서 쳐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쳐 먹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남자들끼리 그냥 장난치 야 알아서 쳐 먹어 엄마. 예. 응답하라. 남자들끼리. 예. 응답하라 1994 보셨어요? 응답하라 네. 1994? 네. 거기 보면은 그 도희가 2층에 하숙집 2층에 와서 뭐라 그래요? 밥들 처먹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밥들 처먹자고 가는데 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알아서 좀 드세요. 예. 네. 알아서 챙겨 드세요. 음식이 풍족합니다. 그렇죠? 플랜티 뭐라 그랬어요? 플랜티하고 이너프의 차이점. 플랜티는 플랜티 넘치는 거고 이너프는 원하는 양이 딱 되는 거고. 지요. 다음 분이요. Can I use your pen for a minute, please? Help yourself. 야, 되게 좋아요. 지금 왜 좋은가면은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얘기하는 거 셀프 커렉션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for a minute 하다가 아, 저번에 for a minute로 발음이 되지. 스스로 고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보고서 자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되면 어차피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맞는 표현을 알아야 되죠.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틀린 영어 계속 쓰는 분들. 그렇죠? 주변에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예. 그 뭐 일단 오지 마시고요. 예. 내가 예 자기가 말해놓고서 아 그게 아니었어.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였지 라고 해야지 영어 실력이 느는 거예요. 펜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아 알아서 한번 쓰시고요. 예, 마음껏 쓰세요. 다음 분이요. Can I have one of these donuts? Help yourself. 예, 도넛 하나 먹어도 될까요? 그렇지만 아, 뭐 알아서 좀 챙겨 맘 넣고 드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홍블리 씨,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하드. 하드 뭔지 알아요? 네. 뭔데? 진짜? 아이스크림 먹어요. 알아요, 그거는? 네. 하드 알아요? 네, 딱딱한 아이스크림. 그거 이게
네. 뭐 아는구나. 하도 네. 아시죠? 네. 근데 아니 그 고양이 부산. 네. 그래서 아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지방색도 좀 있더라고요. 그 하드 뭐냐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라고 근데 하드라고 알고 있지만 약간 이제 옛날 꿈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드란 말을 쓰세요? 네. 아직 써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썼던 거. 어른들이 쓰잖아. 어른들이. 하드. 하드 옛날에 아, 몰라요. 뭐라고요? 모르겠어. 예. 네. 어쨌든 안 써요. 아, 물어봤어요 제가. 저기까지는 썼던 거 같아요. 썼어요. 하드 먹을래. 하드 먹을래. 하드 먹을래. 아니니까. 저 썼어요. 부산이 단수한이라서. 부산이라서. 부산이라서 쓰는 수도 있어요. 그 단어가 남아 있어서. 네. 그 다음에 혹시 하드 쓰세요? 여기 와서는 잘 안 여기 와서는 안 쓰고 쓰셨었어요? 그거 예 다음 예. 근데 하드가 이제 그럼 어떤 애들 안 쓴다는 거예요. 얼추 들어본 것 같대요. 안 쓴다고 그럼 뭐라 그래? 그랬더니만은 아이스크림이라 그러는데 아이스크림만 이거 크림이 이게 아이스크림이고 콘이나 이런 게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뭐라 그래? 그랬더니만은 상표를 얘기한대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메로나 먹을래? 그래서 예. 어 그렇구나. 일단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80년도 초반에 시골에 부모가게 냉장고가 없던 부모가게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고무통에 거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서 믿을 수 없죠. 거기에 믿을 수 없죠. 고무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 그때를 아십니까? 뭐 아니고 아니 저도 80년대 초반에 저 인천에 80년대 초반에 냉장고가 이제 귀할 시절이죠. 80년대 중반부터 그쵸. 냉장고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열면은 거기에 그 옛날 얘기라는 불량식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 그렇죠? 10원짜리 20원짜리 네. 메이커 있는 건 50원이야 쌍쌍박 이런 거 그런 거 50원이고 방송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드에 다 총칭하는 말 딱딱한 거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꺼내서 먹었던 건데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차라고 돼요. 예, 아이차 그 특정 브랜드임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요. 그래서 그 보통의 아이스크림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얘네들도 구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드 딱딱한다는 그래서 잊혀진 딱딱하죠. 크림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스 롤리 영국식으로 그렇죠? 아이스 블럭이 이제 흔하고요. 블럭 말 그대로 블럭이죠. 미국은 이제 팝시클 그렇죠. 미국 팝시클 이건 이제 고유명사가 그렇게 된 경우인데 아이스 롤리라고 이제 그랬더니만 굉장히 옛날 영국식 영어여서 이제 뭐 일단 아직도 쓰긴 쓰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할아버지들이나 쓰는 말 호주에서는 이제 옛날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아이스 블럭에도 아이스 블럭은 당연히 알아듣고 이제 아이스 롤리에도 알아듣죠.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다른 상품을 밑에 그림 보시면 다른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입니다. 하드. 그래서 하드는 형용사로서 딱딱한 뭐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It's 거기요. 다음 분. It's very hot. I will buy you an ice lolly or ice block. 예. 어우 덥다. 뭐라고 더럽게 덥네. 그렇죠? 를 바로 또 더럽게 넣을까? 그렇죠? Buy somebody something. 숙제입니다. 점심 사줄게 뭐라 그랬어요? I buy you lunch죠. 맥주 사줄게. I will buy you beer and chicken 그러시면 돼요. 예, 그래서 fried chicken 그러시면 됩니다. 아, 이제 네. 아, 거기 가는 거고요. I'll buy you something 숙제고요. 다음 분이요. Mom, I want a popsicle, please. 예, 엄마, 내가 뭐 하드 하나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난주 처음 봤어요. 톨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골드코스트에 보면 물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네. 길 전에 배들이 이렇게 오는 물길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오는데 거기를 여기 홍주에 보면 아이스크림 트럭 있죠. 네. 그 오후에 딸랑딸랑 보이잖아요. 아이스크림 보트가 있더라고요.
우와. 예, 조그만한 통통배. 통통배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해가지고, 유명한 아이스크림, 스트리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잖아요. 길거리표, 스트리트. 그거 딱 해서, 값은 비싸죠. 메타고니까. 그래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신기했습니다. 일단요. 네, 평일이라니까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 분이요. I have been sitting on this. Sitting. 발음이 어쩜 sitting 되면 아이 똥을 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 딱딱한 위에 똥을 싸고 있다는 얘기. 너무 오랫동안 지역에서 엉덩이가 아프다는 얘기가 되니까 쌍시옷을 할 수 있어요. Sitting. Sitting. 네, 그렇죠. Sitting. I have. 아 잠깐만. 그냥. 아,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진짜 안 돼요. 같은 부산인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소리. 짧게 하라고. 스톱 사운드래. 스톱 사운드. 자, 애들 그 얘기 뭐라 그랬어요? 애들 짜장면 못해 얘네들이요. 짜장면 그래요. 자. 딱 끊어주면은 짜 하고 나와요. 사 왜 사? 네? 4 해봐요. 4 해봐 빨리. 해 그냥. 네, 시간 없어. 4 4 그걸 딱 끊어봐요. 싹싹싹 되잖아. 네. 이제 한국어 발음까지. 네, 그렇죠. 싹 언어 교정 뭐요? Sitting. Sitting. I have been sitting on this hard wooden chair too long. My bottom hurt. 예, 내가 have been sitting이 동사죠. 예, sitting 하면 이제 똥을 싸는 건데 have been 그럼 뭐예요? 현재 완료 플러스 또 진행이죠. be하고 ing가 남죠. 눈으로 이 정도 기준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애들 아우 너무 오래 앉아 있는데 지금 오래 앉아 오고 있는데 엉덩이가 아프네라는 얘기예요. bottom. 볼기짝 양쪽 다 엉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음 분이요. This year's exam was much harder than last year's. 올해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 작년 것보다 어렵지 않고요. 다음 분이요. I think that you are too... 왜 last year 할 때 last year's로 해요? 작년의 그 시험. 작년의 시험이에요. last year's. 됐고요. last year라고 작년보다잖아요. 그렇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이번 해 시험과 작년하고 비하면 안 되고 작년에 시험과 비교해야 되죠? 작년에. 예, 그래서 작년에 시험 그게 빠진 거예요. Last year's exam이 빠진 겁니다. 다음 분이요. I think that you are too hard on your child. 예, hard on somebody 뭐였죠? 이미 한 번 했는데 엄격하게 굴다라고 했죠. 내 생각에 아 너무 좀 이렇게 아이한테 엄격하게 굴 거 아니냐. 자, 그럽니다. 다음 분이요. My father was worked hard all his life. Has worked. 열심히 일해왔다. Hard는 여기서 부사예요. 열심히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뭐라고요? 인생. 그 외 인생 그런 이제 열심히 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1번이요. 아이스블럭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번이요. I told you already dinner is my treat. 예,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듯이 as is. Dinner is 여러분들 your treat를 하세요, 그렇죠? 네, 네. Dinner는 네가 쏜다. treat은 대접하다는 뜻이 있지요. 다르다 대접하다. Dinner는 my treat. 예, 저는 your treat, 그렇죠? 다음 분이요. 저는 네가 쏴라. 2번이요. He told me last week he is really good at golf. Look at him now. He is hopeless. 그가요 말했어요. 지난주에 뭐를 말했을까요? 대디하는 말했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Be good at something은 잘하는 거죠. 골프 좀 친다고 그랬는데 but 진짜 but 봐라 저를 hopeless는 가망이 없다죠. 야, 뭐 한 발을 봤군요. He sucks. What sucks? at 동사로서 형편없다. era의 형편없는 데서 여러분 you suck 그런 데죠. you suck. 네. 안 사용해야지. 욕에 근접하는 욕이 아닌 단어예요. 예, 네, 그렇죠. 네. hopeless가 차라리 좀
순화된 말이고 썩이라고 그러면 진짜 왠지 쌍수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예, 다음 분이요, 3번. I haven't been able to sleep well. I heard the truth behind the incident. 내가요 잠을 잘 수 없어 왔다지요. 숙제입니다 이게. 뭐가 잠 못 자는 거 말고 이대로 쓰면 되고요. 뭐뭐 할 수 없어 왔다 또는 뭐뭐 할 수 있어 왔다. 없어 왔다를 쓰세요. 그게 더 많이 쓰니까.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할 수 없어 왔다라는 표현은 좀 뭐예요? 이게 현재 완료는 can이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be able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뭐 할 수 없어 왔습니다. 그렇죠? since겠죠, since. since 오른쪽에 과거동사 나오고 네. 보이시죠? 네. 주절에 현재 완료 나오고 사실, 진실을 들은 behind는 그 뒤에 네. 있는 진실 incident는요? 사건 accident는 사고 주로요 100%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accident 자동차 사고 할 때 다 accident 사건 할 때나 뭐 발생 그런 거 incident예요. 실수할 때도 accident. 그럼 accidentally.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실수로 오란 얘기고. 그러니까 명사를 비교해봤을 때. 아. 그럼 이걸 알고서 들어보시면 그렇게 갈라지네 보입니다. 예, 대부분의 어떤 물리적인 사고는 accident. 뭐 교통사고나 뭐 비행기 사고 그런 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건 incident로 나눠집니다. 예, 어떤 것을 헷갈릴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분이요, 4번. I believe that every government should provide free health care for its people. I believe 네. that입니다. 나는 that이라고 믿는다. 모든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고요. 무료 건강을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캐나다는 호주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영국량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뭐 의료험이 없는 사람이 몇 퍼센트요? 40%인가 30%인가? 아예 제가 미국의 그 민간보험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 의료보험료 한국에서 한 달에 얼마나 내요? 한 가족이? 20만 원 내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가끔. 10만 원, 10만 원. 한 달, 1년에 한 1000불 좀 넘는다 치고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냅니까? 여기 소득에 따라 또 여기서 찾는 데서 내지요. 저소득층은요? 안 내요. 아예. 아예 내질 않아요. 저소득층, 호주의 저소득층 기준이 뭐예요? 왜요? 아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 아니, 그러니까 얼마예요? 저소득층 기준이. 3만 6천 불. 1년에 그 가족에 있는 소득 36,000불 한국은 3,300만원 되지요. 한국 기준으로 3,300만원은 중산층인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예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제 많이 벌면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저희 형이 미국 그 뉴저지에 사는데 의료보험만 한 달에 2,000불 주네요. 가족을 위한 거 1년에 뭐요 2만 몇천 불을 내는 거예요. 의료보험만 네.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내면 이제 역사했을 때 미국은 그렇죠. 가난한 사람 예.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뭐 5만 불 손가락을 자르나야 된다 붙인다 뭐 수술하는데 뭐 그렇게 나오니까 예. 여기도 어때요? 그 의료보험이 돼서 막 맹장 수술을 하잖아요. 맹장 수술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으로 내면 만 불 달려요. 만 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여기도. 근데 인큐베이터가 억이라면서요? 억. 진짜? 뭐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여기요? 애기들? 아니, 여기 다 무료인데. 아니, 그거 보험 그거 안 하고. 아, 만약에 이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한국도 몇천만 원 나오고. 몇천만 원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요. 여기도 그렇게 나올 거야, 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말아야 돼. 세 명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인큐베이터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헬리콥터로 막 후송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야 한국 같았으면 한 돈 1,000만 원 나왔겠어요 라고 1,000만 원 나왔겠어요 라고 그때 간호사분이 한번 와 계셨는데 얘기했더니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갖고 탭도 없다고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1,000만 원 갖고 탭도 없다고 몇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 돈을 쓰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여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죽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적은 거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죽는 거는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죠? 돈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너는 돈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보험이 없으면 또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 심각하다. 이제 가는 거지 한 방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많이 시스템이 다른가요? 여기는 어때요? 입원되는 거는 무료죠 다. 아세요? 별로 다들 건강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네.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원되는 거는 다 공짜예요. 입원되는 거. 그러니까 입원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병은 공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더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개인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빗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퍼블릭 병원은 공짜.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요? 막 독감으로 열이 39도 올라가면은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요. 나서 지피 보라 그래 그냥. 왜냐면 당장 죽지 않을 거니까 하나도 먹고 지피 보라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 받아줘요? 팔이 부러졌거나 뭐가 찢어졌거나 당장 뭘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다 받아줘요. 뭐 지피 가도 되고 지피 가도 이제 돈은 안 내죠. 근데 다만 이제 어디 가면 돈을 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시스템이에요? 병원에 퍼블릭 가면은 퍼블릭은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요. 당장 죽지 않는 병은 지난번에 제가 귀가 막혔었거든요. 뭐 생각보다 작게 기다렸어요. 두 달 반 기다리니까 연락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 오던 날 뚫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안 가. 그럼 이제 저절로 나은 건데. 근데 이제 내가 개인 의료보험이 있으면 더 빨리 가서 이제 볼 수는 있지요. 근데 이제 네, 근데 좀 비싸. 그러니까 개인 의료보험도 저도 1년에 한 1,200불,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요. 10만 원, 20만 원. 근데 여간에 그래서 저거 적어봤어요. 돈 없으면 죽는다는데 미국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전치사 보겠습니다. 1번이요. I wanted to punch him the his nose when he was lying his past. 예. 제가 그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아까 거기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이클 무어라는 혹시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아세요? 시코. 네, 시코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은 사람인데 9.11 때 소방대원들이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얻었대요. 네. 그 안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얻었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그 사람이 맨 마지막 자기 다큐멘터리 그 거기에 쿠바로 넘어가요. 쿠바는 사회주의잖아요. 거기 같은 거 공짜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어떤 그 국적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해할 게 있었겠죠. 그 다음 바로 위에 캐나다. 또, 호주식으로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국경선에 그 두 나라는 이런데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보겠습니다. I want, 내가 원했어요. 펀치. 접촉동사 나오죠. 접촉동사 나오고, somebody 나오고, on이나 in. 후이 나오죠. 그가 거짓말, 콜 때리고 싶다. 거짓말하고 있었을 때, 그의 과거에 관하여 그러면 about이죠. 밑에 네모칸 담다 보면, 내가 kissed her lips 해도 되는데, 그쵸? 그렇게 보통 안 쓰고, 키스드 접촉동사 나오고 somebody 나오고 부위 나오지요. 했을 때 아이 결과 안 좋았네. She slapped me. 귀싸대기를 때렸는데 어디에다가요? In my face 얼굴로 귓방맹이를 한번 매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요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키스해서 역할은 아니다. 아니 왜? 뺨 맞고 끝나면 다행이지요. 경찰서 안전들어가면 다행이지요. 사람이 영화 많이 보고 했다가 직방맹이 맞아요. 뺨 맞으면 다행이고 조심해. 예, 조심해야 돼요. 체포되는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 너 체포될 판 영화를 보라고요. 너 체포될 거야. You will be arrested. 예, 체포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는 막 프로포즈 할 때 사랑 노래를 딱 부르고 여자가 딱 받아주잖아. 예, 그렇죠? 근데 막 했다가 귀싸대기 맞으면 완전 현실에서는 이쪽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3번이요. 아니면 2번이구나. 예, long time no see. 예, 아, 무지하게 못 봤다라는 얘기죠.
내가 haven't seen you. 현재 완료니까 뭐 since. 예, since. 지난 여름 이래로 야 못 봤네 이런 얘기다. 다음 분 3번이에요. Give my best wishes your parents when you see them. See them. See them. See them이 아니고 see them. See them. 예. See. See 가지 말고 see. See them. 더 짧게 끊어요. 순발력이 이렇게 약해. 예, 주세요. 나의 wish는 이제 어떤 뭐 안부 전할 때 하는 거죠. Best wish를 당신의 부모들에게 그래서 to 당신이 만날 때 다음 문제 4번이요. Only people plenty money can afford to shop here. 예, only people 사람들인데 답은 with. 전부 추가. Plenty 아까 뭐라 그랬죠? Plenty 넘쳐나는 거. 돈이 주머니 밖에서 막 삐져나오고 지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뭐요? Afford는 뭐죠? 경제적 감당하다는 얘기죠. 여유 있다고 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이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그러던데요? 그럼 we actually produce enough food to feed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산을 한대요. enough food, 충분한 생산. to feed everybody on earth. 지구상에 더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다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남아도 된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밥만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된대요. 근데 그 남는 음식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예, 네, 그렇죠? 왜요? 시장 질서가 깨질까봐. 네,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결국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데. 그게,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물론 운송비도 있을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아, 그 네. 나라에서 생산된 걸 자급자족만 해도요, 이거 FTA 아니죠? 아니, 근데 자급자족이 그거는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데는 음식이 남아도니까.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대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몇 번이죠? 5번이요. 저는. John was locked out. Locked out. Locked out. So he climbed the kitchen window and got the house. 예, 그래서 he cleaned the kitchen window를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 유리창을 닦는 그런 일. Locked out은 뭐예요? 잠겨서 아웃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열쇠들과는 안에 있고 나는 예, locked out이고요. 감금된 건 뭔가 다른 거. 감금된 거는 locked in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locked out, 그러니까 안에 뭐예요? 열쇠 들고 잠겼을 때 가끔씩 여기 공공숙소 같은데 뉴스 호스텔이나 그런 데 보면 문이 저절로 잠기게 돼 있거든요. 원한 사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리셉션 가서 뭐라 그래요? I'm locked out. I'm locked out이란 내가 locked out 당한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I'm locked out 그러시면 돼요. 물론 이게 영어 안 되면 뭐예요? I left the key inside but the door got locked. 뭐 그런 데지 오늘 locked 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I'm locked out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기어 올랐습니다. climbed 어디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into 네? 사람들 in 윈도우 안으로 들어가요? 윈도우를 뭐예요?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through로 가서 어디로 가요? into겠죠? in이나 into. 그 뭔 소리예요? 지금 전체 상황을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climbed에서 through가 가서 뭐예요? into the house 된 겁니다. 예. 네. 됐죠? 전체 상황을 얼마나 유용한데요. 예. 네. 다음 분이요. The money exchange booth is the duty free shop. The lobby, the airport.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예, 뭐가요? 환전 창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환전 창구는 있어요, 그렇죠? 면세점 옆에, 네. next to, beside, 뭐 곁에, by, 근방에, near, 맞은편에, opposite, 뒤에, behind, 공항, 저기 대학 앞에는 in front of. 대합실 안에라 그래서 in the lobby 공항의 of the airport 그렇죠? in the lobby 맞죠? 로비는 안에서 of the airport입니다. 예,
집에서 복습하실 때 한번 링크 한 넣어보시고 한번 쭉 읽고서 그 다음에 거꾸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인데 얼마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